아, 오늘 저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약속 드린 대로 오늘 아마 외승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. 이제 오늘부터 지금 무관중 경마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예상마번 좀 말씀을 드렸고, 오늘 이제 우리 저 승마 동호회하고 같이 나왔어요. 여기 저 화성의 범섬이라는 데입니다. 범섬. 그래서 여기서 좀 몸 좀 풀고 좀 있다가 이제 저 초지에도 나가고 해변가에도 나가고 그럴 겁니다. 이 말은 더러브렛인데 여기 승마장에 있는 말입니다. 요거 오늘 이름이 초롱이래요. 오늘 처음 타보는 말인데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, 오늘 날씨가 조금 후덥지근한데 일단 조철이 대표로 여러분들 힐링하시라고 시원하게 한번 달릴 테니까 조철도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이제 아마 한 2, 3주 안에 정상 경마가 열릴 것 같아요. 뭐 관중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야죠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힐링하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 피디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. 좀 외승 좀 나오자고. 제가 좀 이따가 드론도 샀는데 멋지게 좀 나오길 바라면서 이따가 나가서 또 뵙겠습니다. 예. 저 초원으로 나가기 전에 잠깐 말 휴식하고 있습니다. 이놈 아주 착하고 순하네요. 우리 저 승마 동호회 분들 좀 한번 쫙 찍어주세요. 그 여자분들이 저 얼굴은 좀 안 이쁜데 안경 끼고 마스크 다 했으니까 괜찮아. 저는 땡땡이 치고 왔어요. 저 밖에 있는 분이 페나코바 승마장 승마복 사장입니다. 오늘을 위해서 새로운 알바를 구하고 왔습니다. 페나코바 승마용품 사장님이고 저분은 저 동부에서 패스 사장님이고요. 이분은 누구더라? 저는 직사. 안녕하세요. 패나코 직원 아니었어요? 직사. 그 요 제 옆에 있는 분은 저 약사분이에요. 약사. 돈 무지하게 버는 분입니다. 요번에 마스크 때문에 고생 좀 하셨대. 놀래요 엄마. 저 연두색 티 입으신 분은 인하대 교수님이신데 이제 돈 많이 벌으셨다고 나가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년 퇴임하셔갖고 말 타러다니시는 분입니다. 그 저 끝에 있는 마지막 그 언니는 그 여잔데 그냥 남자처럼 다녀요 같이. 그래서 우리 승마 동호회 회장님이에요. 회장님. 그리고 옆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얀 옷 입으신 분은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는 총무님입니다. 돈
돈 갖고 파워가 가장 있으신 분. 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네들 지금 부패 좀 먹이고 있습니다. 부패. 얘네들은 자연에서 나는 이런 풀이 최고의 영양식이고 물론 뭐 마방에서 주는 건초나 뭐 알파파, 티모시, 알고, 사료 뭐 이런 게 이제 경마장 안에서 주는 건데 영양분은 그게 많이 농축이 돼 있지만은 이런 풀도 얘네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. 자연산 풀이. 그래서 잠시 휴식하면서 풀 좀 먹이고 있어요. 실은 저 안이 좋은데 와 기분 죽입니다. 에, 땀도 다 빼고 자 이제 실전 경마 열림은 한 고라 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. 오늘 얘한테 물어보니까 철이 형아 말 잘 탄다고 다음 주에 경마 시작하면 한고라 준대요. 얘 이름이 초롱입니다. 초롱이. 초롱이가 한고라 준대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. 물 좀 한 잔 먹고 와라. 와라.
자, 여러분 얘가 지금 저하고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잠깐 쉬게 하려고 내렸는데 여러분들 그 폐출혈 아시죠? 폐출혈. 그러면은 우리 경마 초보분들은 사람처럼 이렇게 폐에서 피가 나온다. 그래서 폐출혈인데 말은 이 폐에서 피가 나면 이렇게 통해갖고 이 코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이 이제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뭐를 한 다음에 이 코 있는데 여기서 코피가 이렇게 나면 그게 폐출혈 났다 그러는 겁니다. 코피 터졌다 그러죠. 그래서 얘네들은 사람처럼 이거 뭐 한 방 맞아갖고 코피가 아니고 폐출혈 난 겁니다. 아, 무리하게 뛰어가지고. 그래서 폐출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, 여기 다리를 보시면, 얘네들이, 여러분들 그 답창, 특히 이렇게 외승을 많이 나오는 애들은, 이, 여기는 지금 바닥이 좀 뻘바닥이라서 좀 고운데, 이런 돌 같은 게 이렇게 많으면, 자, 여기 이 바닥이, 여기 바닥에서, 이, 자, 여기 보면은 편자가 있죠. 편자가 있고, 여기 제차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안에 제차 쪽에 돌멩이 같은 거를 이렇게 밟으면 얘네들이 그게 답창이라는 병이 또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답창이 걸리면 이 제차 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아픕니다. 그래서 치료를 하고 조금 또 쉬어줘야 되겠죠. 그래서 아무튼, 말들은 경마장에 있는 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경마장에 있는 말들은 한 4주 텀으로 뛰죠. 그런데 이제 얘네들 퇴역마들, 이거는 지금 여기 승마장에서 빌린 말인데 이런 퇴역마들은 이런 데 이제 외승 나오는 이런 승마장에 있으면 어떨 때는 막 매일 탈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래서 말을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말을 무리하고 안 탑니다. 그냥 막 초보자들, 이제 막 말 배우신 분들은 이런 데 나오면 그냥 달릴라 그러죠. 이런 데 나와서 남이 진 말이라고 인정사정 없이 셀이 달리는 사람들은 그게 초보들이에요, 초보.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승마를 하든 승마장에 가시든 외승을 하든 내 말이 아니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 띄워주고 쉬어주고 그래야 얘네들도 지치질 않고 걸음걸이가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바람도 쐬러 나왔고 이제 진짜로 시간이 없어요. 오늘부터 모의경마 시작했는데 제가 어저께 라방에서 말씀드렸듯이 14마리 추천드렸지. 14마리 금주의 추천마 조철, 오영열, 이박사, 최홍찬, 부산 김기경, 제주 안진, 제주 이산, 그죠? 총 7명이 두 마리씩 추천마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조철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 코로나 전에도 항상 그랬죠. 추천마들 추천드렸고 잘 들어옵니다. 쌍승식 머리까지 잘 들어오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매주 자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8시 30분, 오후 8시 30분 6회, 3회, 통쾌 조철 스타일 라방에서 꼭 뵙겠고요. 자, 조철이 수고했죠. 자, 수고하면 여러분들 3종 세트. 자,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